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가 2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업이 감소폭이 10에서 20% 정도라면 코스피는 2050선에서 2300선에서 하락을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이익 수준을 고려한 지수하단은 PER 8.1배인 2200 수준이 적절해 코스피 하반기 전망치를 2200에서 2700으로 하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 저점을 2550에서 2600선에서 2200대 초중반으로 낮추고 코스닥 지수는 700이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움증권도 코스피 하반기 변동폭으로 2280에서 2800선을 제시했습니다.